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니트 원피스 가지고 리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카라가 목을 너무 가려서 답답해서 저희는 한 여기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내고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반을 접어서 미싱 여기 이제 마무리 작업할 거고요. 여기 어깨 부분, 쇄골 있는 부분을 트임을 할 거예요. 니트라 좀 까탈스럽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왼쪽에 주로 오른쪽은 가방을 핸드백을 메고 하니까 왼쪽을 저희는 트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가위밥을 이렇게 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 모퉁이까지 다 가지 마세요. 시접을 접어서 넣어서 박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주시고요. 여기 위에 부분은 오바로 쳤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오바로 이렇게 쳤어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따로 돼 있어요. 이 옷은. 그래서 여기를 뜯을 거예요. 이렇게 튼 상태에서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뚝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여기를 이제 오바를 쳐서 제가 이렇게 눌러 박음질을 할 건데 여기 그려놓은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만 더 터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넓이만큼 그려놓은 만큼 거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오바를 칠 건데 이 윗부분은 시접이 약간 넓어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터주세요. 이렇게 터서 터고 목 같은 부분은 이제 여기서 3분의 1 정도 앞뒤 반을 똑같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3분의 1을 잘라주세요.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오리 풀리지 않게 오바 쳐주세요. 이럴 때 시보리를 당겨서 치시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상태에서 해주세요. 여기 잘라놓은 부분은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여기서 오바를 쳐주세요. 이렇게 아까 저렇게 좀 더 뜯어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쳐주시고 옷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내가 아까 여기 그림 그려놓았던 것처럼 접어서 저희는 최대한 야치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게 니트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밀어 넣어 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났어요. 제가 이따 다리미로 이렇게 한번 누를 건데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에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쳐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시고 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끊어진 부분을 눌러서 이러고 나면 이쪽 부분이 뒷판이 오바 쳐진 게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접힌 상태에서 뒤쪽으로 얘를 눌러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뒷판 쪽에 이 원단 남아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야치 여기에 스테치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치를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여기 목 잘랐죠? 자른 거를 다시 옷을 뒤집어주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제가 아까 잘라서 이렇게 박음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박음질을 하면 미싱선이 여기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얘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얘는 그냥 바깥에서 박음질이 되게. 접는 거는 여기 선까지 오셔야 와야 돼요. 선까지 내려와야지만이 이게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도 박음질이 속에게 박음질이 박혀요. 그래서 다리미로 이게 이제 니트 종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깨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만들었습니다.